자, 이제 취득세 마무리 파트네요. 기본서 125쪽. 부가징수, 납세지, 취득세는 물세죠? 물건 소재지로 갑니다. 그래야 지자체 경비로 사용하게 되니까요.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취득자에게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임을 받아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세권자는 누구다? 권한이 많은 자. 특광토세, 줄여서 도세입니다. 그 납세지. 그럼 1번만 알면 돼요. 부동산은 부동산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누가 과세권자다? 특광도지사, 줄여서 도세. 자, 그리고 10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서 분명하지 않더라도 뭐다? 항상 분명하지 않으면 취득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 자, 그건 주소지 하면 안 된다. 다 소재지다. 특정한 경우 빼고. 그래서 1번과 10번만 알면 된다. 자, 3번.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걸쳐 있다고요. 걸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걸쳐 있다. 충청도. 충청도, 그리고 뭐 전라도 이렇게 걸쳐 있겠죠? 그럼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많이 나오는 세금이죠? 나눠야 된다. 나눠서 지자체별로 갖고 가는 거죠? 그럼 나눌 때 기준은 뭐다? 물건 소재지. 포인트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취득세가 천만 원이다. 그러면 충청도와 전라도가 안분해서 갖고 가야 돼. 그럼 안분할 때, 세금을 안분할 때 기준. 그럼 얘 충청도도 뭐다? 기준 시가가 있겠죠? 시가 표준액이 있고, 그 다음 전라도도 이 땅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이 있겠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납세 절차. 자, 원칙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며칠? 60일. 60일. 그럼 증여받아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다. 자,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 자,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팔아서. 그럼 원칙은 뭐다? 허가받고 팔아야죠. 근데 포인트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전자.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죠? 그럼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하면 이 거래는 무효입니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된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대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허가일 엔드 60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엔드 60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 엔드 60일. 그래서 이 2번 지문은 뭐다? 거래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하면 안 돼요. 전자가 들어갔을 때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거는 무효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된다. 이러한 거래를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라 그러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60일.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상속. 자, 상속은 60일 쓰면 안 돼요. 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시간을 줘야 돼. 6개월, 9개월. 중요한 거는 6개월, 9개월 앞에는 말일이 꼭 붙어야 된다. 그리고 9개월은 어떨 때 쓰는 거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는 9개월. 나머지는 6개월. 그래서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말일. 그 다음 추가 신고 납부. 일반 과세 물거리. 중과 물거래에 대해서 아까 추징한다 그랬잖아. 그럼 추징할 때는 역시 며칠 이내에 추징한다? 60일. 자, 일반 과세. 표준세율로 과세했죠? 일반 과세했어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됐다? 중과세 물건이 됐어. 그럼 추징해야 되죠. 추가 징수. 그럼
일반 과세, 100만 원 납부했어. 그럼 중과세 물건이 되면 추징합니다. 근데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실질로 따지죠. 세금은 중과세 물건으로 추징한다. 높은 세율로. 그래서 계산하니까 500이야. 그럼 100만 원 납부했죠? 그럼 얼마를 추가 징수한다?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이중과세 하면 안 되죠? 500만 원에서 이미 납부한 거 얼마 빼고 100만 원 공제하고 100만 원 공제하고 얼마만 추징한다? 400만 원.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산세가 있었다면 제외. 자, 옛날에 61년에 신고를 납부 안 해서 가산세가 있었어. 20만 원. 그럼 취득세를 얼마 냈어요? 가산세는 취득세니까 120만 원 납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징 사유가 있을 때는 120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뺍니다. 네 번 출제됐어요. 가산세 제외. 왜 추징은 만들었어? 많이 거둘려고 만들었죠. 그래서 가산세는 제외하고 100만 원만 공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60일 엔드 세 번째 줄 가산세 제외.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도 똑같아. 비과세 받은 후 부가대상 추징 대상이 됐죠. 똑같아. 뭔 뜻이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과세하죠? 과세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 뭐다? 기부채납 부동산이야. 비과세잖아. 근데 기부하기로 해놓고 기부를 안 하게 되면 추징을 해야 돼. 역시 60일. 가산세가 있다면 네 번째 줄 제외. 오른쪽 제일하래.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뭐다? 신고 납부 기간 안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두 번째 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등기 등록 전까지, 즉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밑줄 긋고 접수하는 날 60일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은 며칠에 60일이야. 그럼 60일 전에 불안하니까 내 걸로 만들려고 등기를 먼저 신청하죠? 그럴 때는 취득세 납부해야죠.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양괄호 3번은 뭐다? 60일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예외. 자, 항상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를 안 해. 안 하면 뭐가 붙어? 카. 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뀐다. 고지 납부로 바뀐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죠. 그래서 세 번째 줄 가산세를 합한 금액 합쳐서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고지 납부죠. 그래서 1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무신고했죠. 그리고 2번은 뭐다? 2번은 검증받은 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뭐다?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즉 다운 계약서로 신고했죠? 그럼 추가 징수하잖아요. 그럼 추가 징수할 때도 뭐다?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 징수한다. 그리고 3번, 일시적 2주택이야. 그럼 다주택자는 원칙이 중과하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몇 배로? 두 배로 중과한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하나가 있어. 하나를 샀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년 이내에 팔면 앞에 거는 중과 안 해.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3년 이내에 팔면 중과 안 해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다? 팔지를 안 했어요. 1년 이내 쭉 나와 있죠? 조정 쭉 나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도 다주택자를 따질 때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붙어서 뭐다? 중과세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3번은 뭐다?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자, 가산세. 자, 우리 총론에서. 그러니까 총론을 잘해야 돼. 그럼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돈이 없더라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만 붙어. 근데 신고도 안 해버리면 나중에 가산세 계산할 때는 둘 다 계산해서 합쳐서 보통 징수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기초. 자, 뭐 신고 몇 프로부터? 20. 2번.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40%가 늘어나. 자, 과소 적게 신고했죠? 10.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뭐다? 박스에 1번만 알면 돼요. 40%가 늘어나.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과소는 10. 이게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예요.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자, 3번. 이제 납부도 안 하죠?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붙어요. 그래야 세금 내니까. 하루하루 연체, 하루하루 연체될 때마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몇 프로부터? 0.025%. 10만원당 25. 1일 1일 계산합니다. 1일 1일. 그럼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되죠?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 그러니까 체납된 이제 조세의 몇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0만원이야. 그럼 750만원까지만 납부 지연가산세로 붙인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붙는다? 0.025%.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만원당 25. 그래서 3번은 1일 가산세예요. 그러나 위에 1번, 2번은 일률적으로 붙은다. 10%, 20%, 40%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고 1일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에 0.025씩 붙는다. 유를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별 딱 붙여. 중가산세. 중자가 붙었어요. 중가산세는 밑줄 그어요. 어떨 때 붙는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해. 즉, 이게 무슨 뜻이야? 미등기 전매를 한 거죠? 이럴 때는 일률적으로 산출세액의 몇 프로 붙는다? 80. 숫자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시험은 50 하면 안 돼요. 80%. 이 80%가 뭐다? 중가산세니까 뒤에 지문은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한다. 왜 80%일까요? 갑돌이가 부동산이죠. 등기를 안 하고 을돌이에게 넘겨. 그럼 을돌이는 매수자죠. 역시 등기를 안 하고 병돌이에게 넘깁니다. 이전시키는 거죠? 이전시켜. 이전시켜. 얘를 등기했다 가정하고. 그럼 미등기 전매잖아. 중관생략등기죠? 그럼 이거는 부정한 방법이야. 부정한 방법이니까 중과산세. 여기 40% 붙여. 여기도 40% 붙여. 그래서 합치면 몇 프로를 과세해야 한다? 80%. 미등기 두 번 부정한 방법이니까 80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잖아. 매각. 각하면 공원에 뭐가 기억나? 팔각정. 팔각정 80%예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떨 때? 박스 1번.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물건. 이거 미등기 전매 했잖아요. 미등기 전매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산세를 만들었죠? 미등기 전매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거는 중과산세를 적용할 수 없죠. 그러나 과로 회원권은 비싼 거죠. 제외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그거 박스에 2번의 별 딱 붙여. 지목 변경 간주취득이야. 자, 간주취득은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 소유권이 아니니까 뭐다? 취득세에서는 등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주주는 2%만 과세하는 거예요. 고로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별 붙여야 돼요. 간주취득은 2%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 후. 지목변경 후 등기를 아니하고 팔았다. 80%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5번.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죠. 왜? 그 법인은 장부로 증명해야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장부를 빚지 않았다. 세금상 불이익을 준다. 가산세 박스. 1번. 갖추어 둬야 된다. 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이 이에 따른 납세 의무를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산출세액에 몇 프로 붙인다? 10%. 시험은 20 하면 틀려. 10. 법인 열 받아요. 열. 10%. 20 하면 틀려요. 자, 그 정도. 그다음 참고. 어렵게 나왔을 때. 매각자료 통보. 이거는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이 취득세에서 납세 절차에서 숫자는 60일이에요. 신고 납부 기간은. 이런 경우는 매각자료 통보는 지자체끼리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각 후회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미출고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라 이거지. 그럼 1번만 알면 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거래한 거죠. 이럴 때는 그 물건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그래야 매수자가 확인되죠. 그래서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매각차료 통보는 빠르게 하라. 30일에 동그라미. 나머지는 출제 제외. 자, 면세점 아까 했죠. 자, 면세점은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 50만 원이야. 그래서 면세점은 취득 가액이에요. 요건이 이하. 미만하면 틀려. 가액. 세액하면 틀린다고요. 가액. 그래서 취득가액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취득. 세액에 속지 말자. 자,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죠. 그러니까 분할 취득하잖아. 그래서 2번. 1년 이내. 왜? 1년에 한번 세금을 걷겠다. 1년 이내. 전후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라면 뭐다? 한 건 일구로 봐서 50만 원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 뜻이다. 그러니까 시험은 1년 이내. 자, 그 다음 연부 취득했죠? 우리가 연부 취득할 때 50만 원 이하는 꼼수분이잖아. 연부 2년 이상. 계속 50만 원 쓰면 세금이 없잖아. 그래서 연부에 50만 원 따질 때는 연부금액 총액을 갖고 따진다. 연부금액을 갖고 따진다 그러면 안 돼요. 왜? 50 계속 세금이 없잖아. 총액이 50만 원이 넘어가면 과세를 합니다. 총액. 자, 그 다음 취득세의 부가세. 우리가 취득세를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본세. 아, 독립세죠? 독립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취득세 세 글자로 뭐라? 독립세. 두 글자로 본세. 자,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부가세. 그럼 이름이 두 개잖아. 농어촌 특별세와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럼 농특세 몇 프로부터? 포인트가 10%. 10%를 어떻게 계산했어? 취득세, 납세, 문자는 지방세, 표준세율에 2%에 몇 프로를 붙인다? 10%.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2번, 취득세를 감면받아. 감면받으면 다시 한번 농특세가 따라 붙어. 20%. 감면세액의 20%. 1번은 뭐다?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예요. 자, 그럼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붙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2%를 뺀. 합판하면 안 돼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가 붙습니다. 자, 일단은 뭐는 알아야 돼?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야. 지방교육세, 농특세. 농특세는 10%, 지방교육세는 20%. 이게 기초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습니다. 갑돌이가. 그럼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납부. 취득세 어떻게 계산합니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1억. 1억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럼 분양받았다는 거는 유상이죠? 농지가 아니니까 몇 프로? 4%. 그럼 취득세가 얼마다? 400만 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취득세 표준세율. 이렇게. 항상 표준세율은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취득세 2%, 등록세 2%,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4%가 되는 거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4%예요. 옛날에는 개정 전엔 이렇게 했다고요. 자, 그럼 40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와 함께 내는 부가세가 따라붙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는다. 그래도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것까지 합치면 종전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따로따로. 그래서 22%에 몇 프로가 붙는다? 10%. 여기에 몇 프로가 붙는다? 20%. 이 10%의 이름이 뭐다? 농특세. 20%의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1억에 2%면 얼마야? 200만 원. 200만 원에 10%면 얼마다? 20만 원. 이렇게. 그 다음 2%. 2%죠? 1억에 2%면 200만 원. 그리고 20%가 붙죠? 그럼 얼마야? 얼마예요? 40만 원. 그래서 취득세는 합쳤어요. 이해와 이해는 종전 방법을 준용한다. 20만 원, 40만 원. 토탈 얼마를 은행에 납부해야 돼?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460만 원. 즉 거래 금액의 4.6%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법조문으로 가야죠. 자, 10% 어떻게 계산했어? 취득세 표준세율을 2%에 10이 붙는 거예요. 100분의 2에 10. 그 다음 20% 어떻게 계산했어? 표준세율이 4%죠? 그래서 4%에서 2%를 뺀. 2%를 뺀. 여기에 20이 붙는 거라고요. 2%를 뺀. 자, 1번 농특세는 2%에 10이 붙는 거예요. 옛날에 취득세. 그럼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예요.
그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었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이거 표준세율이 4%잖아. 4%에서 2%를 빼고 2%만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2%를 뺀 20%가 지방교육세다. 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둬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혼돈 상태에 들어가. 어려운 것들은 이제 문풀에서 한 번만 연습하고 가요. 그러나 이제 2번 감면받았죠.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또 계산해. 자, 원래 취득세가 400이잖아. 50%를 감면받으면 취득세가 200만 원으로 바뀌어. 그럼 200만 원 갖고 계산해야 돼, 취득세를. 50% 감면받았죠? 그럼 취득세 200만 원은 없어. 그 중에 20%를 농특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두 번 계산한다. 납부 세액의 10% 농특세. 감면받은 세액의 20% 농특세. 요 정도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부가징수. 꼭대기.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랑 함께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 따라가잖아. 이럴 때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어떻게 한다? 취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 뜻이에요. 본세 따라가니까. 자,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틀린 건 1번.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뭐가 붙어? 가산세. 그럼 포함하여 무슨 징수? 보통 징수. 2번. 취득세의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원칙이 60일 엔드 신고 납부. 3번. 취득세를 비과세 면제받았어. 이게 뭐가 됐다?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되면은 세금을 과세해야 되겠죠. 며칠? 60일. 중요한 거는 가산세 제외. 네 번 출제됐다 그랬어요. 가산세 제외. 시험은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4번.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미등기 전매 했죠? 뭐가 붙어? 네 글자로. 중 가산세 몇 프로? 80%. 60 틀렸네. 매각. 뭐가 떠올려야 돼? 각 하면 팔각정 공원. 80. 엔드 보통징수. 80%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가산세. 그 다음 5번. 등기하려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등기하잖아. 불안하니까.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등록 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60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났네요. 마지막 파트가 뭐다? 비과세. 빚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비과세는 뭐다? 뭐다? 법에서 과세를 안 하겠다.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신고를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 부과하지 않는 거, 비과세예요. 자, 1번 국가 등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자기들이 취득하는 거는 비과세한다. 당연한 거죠? 그 얘기잖아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밑줄 그어 과세. 그럼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죠? 당연히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부과한다. 자, 그 다음 2번.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바다 부동산이야. 원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죠. 근데 국가에 기부하기로 귀속시키기로 그럼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비과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항상 출제되는 것은 다만 다음 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박스 1번
기부하기로 해놓고 조건이 변경돼 기부를 안 해.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리죠? 그럼 귀속시킨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은 부과한다. 그 다음 2번 기부하기로 해놓고 뭐다? 뭐에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 기부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뭐다? 부과한다. 그래서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사용권을 받은 부동산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 뜻이에요. 자, 신탁법. 자, 신탁법이 뭐다? 형식적이죠? 갑돌이 부동산을 을돌이에게 신탁법에 따라 신탁법이에요. 신탁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을을 뭐라 그런다? 수탁자. 자, 이전은 됐지만 형식적이죠? 형식적. 실질 주인이 누구다? 위탁자. 을은 관리 처분을 하는 자죠? 그래도 이거는 실질적이 아니니까 위탁자, 수탁자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그래서 박스 위에가 1번, 2번, 3번이 전형적인 뭐다? 신탁법이에요. 관리 처분을 맡기는 거. 자,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넘어갈 때 비과세. 2번. 신탁이 종료되면 다시 넘어오죠? 그리고 3번.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넘어갈 때. 이거는 관리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형식적이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딱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만 비과세다. 그다음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1번, 2번, 3번만 비과세. 나머지는 다 부과한다고요. 그다음 1번 위에 다만. 항상 다만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조합원에게 과세를 합니다. 주택조합. 그 주택조합과 조합원은 조합원 부동산을 주택조합에게 신탁하잖아. 이거는 신탁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에게 부과하고 그다음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뭐다? 조합이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든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뭐만 비과세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1번, 2번, 3번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요. 참고는 알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법률에 의한 환매권. 환매권이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다음 내 부동산이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합니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수용당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폐지가 됐어. 공익사업이. 그럼 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법률, 폐지 법률 등에서 다시 취득하는 거니까 비과세. 중요한 거는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합니다. 환매 등기 매도자, 매수자끼리 하는 거는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과세합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한 거는 비과세다.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다만 항상 다만이야. 1년을 초과하는 거는 부과한다. 몇 프로? 2%. 등기는 안 하는 거. 그럼 위에는 뭐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과세다. 그러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사치성이 되면 무조건 과세. 그래서 과로가 뭐다?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하죠?
1년이 안 되더라도 사치는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이 아니잖아. 과세. 별장이 되거나 고고불화층이 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0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공동주택의 개수. 개수가 뭐라고 배웠어요? 건축법상 대수선을 하거나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게 개수입니다. 그래서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무조건 과세. 시설물 일종 이상 설치한다. 금액 갖고 따지죠. 비과세 여부. 시가 표준액이 얼마이야? 9억 이하는 비과세한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합니다. 20년이 지났어. 자꾸 가다가 중간에 서네. 그래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돼. 시가 표준액이 얼마이야? 9억 이하는 비과세. 과로가 중요해요. 대수선은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죠. 대수선 제외. 항상 과로를 조심하자. 공동주택 개수. 그 다음 06번은 뭐다?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이전에 차량을 상속받기로 해서. 근데 이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 차량은 사용할 수가 없죠. 당연히 뭐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시험은 5번까지만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 기부채납 부동산 비과세. 단 기부하기로 해놓고 조건이 변경.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과세. 등등등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 대표 예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다. 전체 문제네요. 1번. 등기를 하지 아니하라도 세법은 실질 취득이죠.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취득으로 본다. 과세한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불문합니다. 취득세는. 2번. 자, 과점주주죠. 설립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네. 항상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자, 3번. 귀속 또는 기부채납 부동산 원칙이 부과하지 않는다. 어떨 때는 부과해요? 조건 변경.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당연히 부과. 아무런 말이 없잖아. 부과를 안 해요. 자,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야. 근데 뭐가 되면 사치. 아, 사치성 재산은 과세해야죠.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자, 건축법상 대수선 공동주택이죠. 대수선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뭐를 비과세해? 공동주택 9억 이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 옳은 거.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잘했어야 돼. 그래서 취득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 시험의 세율 파트예요. 표준세율. 그리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뭐다? 중과세율. 그 사치성 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고급주택의 범위. 좌우간 배우긴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까지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자, 화이팅.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